네, 반갑습니다. 아유, 이 안에 지금 고기가 있네요. 아, 역시. 네, 저희 SBS 첫 금토 드라마. 자, 이제 배우분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남길 배우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성경 배우십니다. 벌써 봄이 왔네요. 이한희 씨, 이한희 배우십니다. 그리고 고준 배우십니다. 그리고 금세록 배우님. 반갑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제일 궁금하시겠죠? 자, 먼저 좀 앉아주시고요. 뒤에를, 무대를 만든 다음에 저희가 단독 샷부터 촬영을 하겠습니다. 이후에 그룹 샷이 있겠고요. 마지막 단체 샷까지 여러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멋지고 예쁜 것만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이 조금 구졌는데 이렇게 많이도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만큼 도움을 많이 가져가실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단독샷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김남규 배우님 무대 중앙에 여기 T자 보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쪽 전에 아주 화내시는 사례를 보다가 좀 웃으시니까 어색하네요. 자, 김혜일 맡은 역할이 김혜일인데요. 사제 같지 않은 사제도 다혈질, 뭐 분노전을 장애가 있는 사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제가 보통 사제가 아니에요. 사제라고 하면 아주 평온하고 뭔가 언제나 이렇게 잘 참고하는데 우리 김혜일 사제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혜일 맡는 코드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역시.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단독샷은 김성경 배우님 모시겠습니다. 네, 이번에 부대영 형사를 맡으셨습니다. 부대영.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쫄보 형사. 형사 같지 않은 형사. 네. 김혜일 사제와 콤비 입어서 유머를 가득 안겨주실 예정입니다. 그냥 듣기만 해도 어쩜 이렇게 유머가 뚝뚝 흐르는지요. 아주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러면 부대영 형사의 만든 포즈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가 있을까요? 어렵죠?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한희 배우님 모시겠습니다. 아우, 봄이 왔어요. 제가 정말 팬입니다. 네. 박경선 검사 역할을 맡으셨고요. 아주 파이팅 넘치는 악당 검사입니다. 악당이 이렇게 입어도 되나요? 원래 악당이 입은 건가? 네. 자, 극한 직업의 에너지가 열혈 사제에서도 이어질 걸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주, 너무나도 귀여운 악당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경선 검사에 맞는 포즈가 뭐가 있을까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고준 배우님 모시겠습니다. 네, 아우, 거칠하십니다. 악당같지 않으세요. 전직 조폭 보스인 악당 황철범 명이십니다. 아주 눈물만큼 역설적 황철범의 모습 기대해도 될까요? 네. 여기서는 정말 친절하고 무섭게 나오시는데 오늘 정말 부드러우시네요. 네. 그럼 그 악역의 모습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얼마나 소스를 파랗게 하실 건지. 여기서는, 좀 귀여우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악당들이 나오는데 귀여우신 거예요. 이러면 악당이 되는 거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금세록 배우님이십니다. 금세록 배우님. 아까 화면이랑 너무 다르네요. 이렇게 아름다우시다니.
섹시하시고 너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김새록이 아니라 금새록이십니다. 황금 금새록 배우십니다. 자, 금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연예 외모시지만 아까 잠시 보셨으면 실상은 아주 완전 단순 무식한 신의 형사 서승아 형사 역할을 맡았습니다. 지금은 정말 아름다운 여신의 모습이 넘게 서승아 형사 포즈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 아니, 너무 섹시한 형사잖아요. 네. 고맙습니다.